자, 어제 선생님이 보강하느라 중등부 보강하느라 1대1 못했으니까 오늘 모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14 먼저 할 건데 14에서는 뭐 배웠나요? 14요? 예? 어제 15 했죠. 예? 아니요. 어제 14 했는데. 어제 거는 뭔데? 될까요? 그거 일어나라. 어제 일어나라 이런 거 배웠다고? 이건 그 자기의 일과 시간이. 아니 아랫게 말이야 아랫게. 아 아랫게. 응. 아랫게 뭐 배웠어요? 그거 더 드실래요? 건요. 뭘좀더 먹을 건지 더 원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배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오케이. 이 친구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말하면 되고. Do you want more chicken? 치킨 한번 써볼까요? C-H-I-C-K-E-N.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뭐다? Do you want more chicken? Do you want more chicke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nt의 뜻은? 무슨 시?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아, 또는 더지. 어떨 때 두가 들어있고 어떻게 더들가 들어있는지는 알죠? 네, 아니요. 맞습니까? 아, 몰라요? 까먹었어요. 알잖아. 아, 또 까먹었어요? 자. 예, 그래서 이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Does he want more chicken?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 그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녀가 닭을 더 먹고 싶어 한다면? Yes, please. 예, yes, please. 아니요. Yes, she does. 아유, 이제 배불러서 그만 먹고 싶어 한다면? No, she is full. 다 틀린다, 오늘. 나리잖아. Does she want more chicken? Yes, she does. No, she doesn't. 이거는 뭐 대시고 왔을까요? 대시고 왔겠죠. want가 아니고 want겠죠. does니까.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뭐다? Do you want more chicken? 이라고 물어보면 Do you want more chicken? 오케이. 그랬더니 Yes, please. Yes, please. Yes,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want more beef? 뭐? Do you want more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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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f야, beef야. Beef? Beef지. Do you want more beef? Do you want more beef? 그랬더니 Yes, please. 아우 맛있죠? Yes, please. 그다음에 Do you want more broccoli? Do you want more broccoli? 브로콜리 한번 써볼까요? B-R-O-C-C-O-L-I 그렇지. Broccoli. Broccoli. Oh, do you like broccoli? Yes, I like broccoli. Oh, you have a good eating habit. Yeah. Do you want more broccoli? Hey, 근데 이 친구는 아니네요. No, thank you. 거절할 땐 no, thank you. thank you 라고 하는 것이 예의 바른 거절이다. No, thank you. Hey,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want more pork? Do you want more pork? 오케이 okay, 근데 이 친구 소고기 먹어서 이제 돼지고기는 안 먹어도 되나 봐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그다음 오늘 거할 건데요. 오늘은 뭐 배웠나요? 자기의 일과를 시간에 맞춰 이야기하는. 일과를 시간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을 배웠다. 오케이 okay, 그래서 15. 됐죠. 오케이. 그래서 천사의 하루. 아유, 오글거려.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는 Angel's Day.
Angel's Day. Angel 한번 써볼까요? A-N-G-E-L. Okay. 이건 천사죠? 천사의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예. Apostrophe. Apostrophe S. Okay.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뭐뭐의. 뭐뭐의. Angel's Day. 됐습니까?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근데? 옷차림이 되게 특이하네.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운동했어요. 운동했어요? 내일은 유니콘. Angel's Day. Okay. 그런 옷은 어디서 구했어요? 다 쿠팡의 힘이. 아, 쿠팡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군요. 맞아요. 어코스트로피. 오케이. 그래서 I get up at 7. I get up at 7. I get up at 7. 오케이. 그래서 at 7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 먼저 할래요? 아니면 영어로 바로 할래요? 우리말 먼저 할래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 너는 일어나니? 오케이. 그래서 너 언제 일어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hen you get up? When you get up. 오케이. 당연히 틀렸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누가다가 있나요? 누가다요? 당연히 있어야지 문장이지. 그렇죠? 네.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get up at 7. 그게 다 누가 다야? 그럼 여기 I get up at 7 했듯이 여기 위에 이렇게 우리말로 써있는데 우리말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나는 일어난다. 누가? 내가 다 일어난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영어에서 똑같이 읽으면 누가 다 아니에요? I get up. 네. 이걸 왜 시키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나? 아저씨 누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와서? 네.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 그치? 응. 그래서 너 언제 일어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o you get up? 네. When do you get up? 이겠죠. 자, 근데 언제 일어나니? 해도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이거를 대신에 시간을 알려달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네. 너 몇 시에 일어나니? 하고 싶었다면? What time do you get up? 그렇죠. 다행이야. 오케이. 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나하고도 배운 거예요. 맞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get up? 에이? 아, 그렇게 물어봐요? What time do you get up? 했더니 I get up at 7. I get up at 7. 묻고 답하기 What? 엥? 엥? 몇 시에 일어나? 나 7시 일어나.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했더니 I get up at 7. I get up at 7. 됐습니까? 오케이. I get up at 7 o'clock. 오케이. 계속해서 I take a shower at 7:10. Okay, I take a shower at 7:10. I take a shower 한번 적어볼까요? S-H-O-W-E-R. I take a shower at 7:10. Okay,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Take a shower. 너는 그렇죠. What? 잠깐만, 너는, 우리말로 먼저 쓸게요. 너는 7시 10분에 무엇을 하니? 네, 너 7시 10분에 뭐해? 그랬더니 난 샤워해. 영어 표현? 제게 없으면 둘을 넣으면 안 돼. 그러면 What? What do you at 7:10? Okay. 또 틀린다, 그치? 오케이, 넌 뭐하니? 넌 뭐하니? What do you do? 선생님이 그럼 이거 또 보여줄게. 기억났어. Do you do? Do you do 직업 부를 때 하셨어요?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한다. You do. 오케이. 이거까지 할까?
어머, 그 숙제는, 아니 그건 아는데요. 문장은 어떻게 하는지. 너는 숙제를 한다라는 표현? You do homework. 그렇지, 영어는 항상 누가 다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You do homework. 맞습니까? 예. 그럼 너는 숙제를 하지 않는다. You don't homework. 그럼 얘는 뭐 마지막 거요? Do you do homework? 오케이. 셋 중에서 하나가 틀렸죠? 예. 뭐가 틀렸어요? 두 번째 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You don't do homework? 이거 언제 했는 거죠? 지지난 시간에 한 거죠? 지지난 시간에 했어요? 예! 아 미안, 지지난 시간에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요거 읽어보세요 했죠? 네. 우리말로 읽어보세요. 나는 숙제를 한다.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 끊어읽기 표시해주세요. 너는 숙제를 땅 한다. 이렇게 자른 이유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얘는 무엇, 얘는 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가 누가 다만 골라서 읽으라 하겠죠. 네. 누가 다만 골라서 읽어주세요. 우리말. 너는 한다. 그럼 똑같이 영어도 해주세요. You do. You do.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 땅콩 모양 그리고 나서 뭐 따져보라 그래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너는 숙제를 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플래시도 뒤에 볼일 없고요.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하다시도. 그러면 이렇게 얘는 여기 숨어있다가 두 속에 두가 숨어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두가 하나 있는 걸로 보이지만 낫을 집어넣거나 묻는 문장 만들면 다시 눈, 우리의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 속에 이렇게 두가 숨어 있다가 네가 안 한다고 싶으면 you don't do가 되고 있고 너는 하니라고 묻고 싶을 때 이렇게 두가 숨어 있던 두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원래 두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됐나? 그렇죠? 나 아, 얘 틀렸네? 됐나? 헤이 do you do도 있어. do you do. 오케이. 그래서 너는 7시 10분에 뭐하니? 나는 7시 10분에 샤워해. What do you do? 에? 묻는 말이요? 너 7시 10분에 뭐하니? 나는 7시 10분에 What do you do at 7:10? What do you do at 7:10? 했더니 I take a shower at 7:10. I take a shower at 7:10. I take a shower at 7:10.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time do you take a shower? 뭐라고? What time do you take a shower? What time do you take a shower? 몇 시에 샤워해? I take a shower at 7:10. 지금 오케이, 계속해서 I eat breakfast at 7:30. 오케이, 그래서 breakfast 한번 적어볼까요? BREAKFIST. 오케이. 30 한 영어 적어볼까? 30요? 기억이 안 나는데 틀렸다. 맞았어. 내 생각이었어. 딱 똑같아. 거짓말 되게 잘한다. I eat breakfast at 7:30. 아니 솔직히 그 어를 I 앞에 적어야 된 I did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했는데 What time do you eat breakfast? 얘 뜻은 너는 언제 밥을 먹 아침 식사를 하니? 넌 몇 시에 아침 식사를 하니? 지금 할 건데.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do you eat breakfast? What time do you eat breakfast? 했더니 대답이 I eat breakfast at 7:30. I eat breakfast at 7:30. I eat breakfast at 7:30.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go to school at 8. I go to school at 8. 오케이. 그래서 I go to school at 8.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우리말 먼저 할래? 영어로 바로 할래? 너는? 응. 아니면, 어딘데? 너는 8시에 어디를 가니? 어디가, 무슨, 영어로 뭐지? 어디를 몰라. Where? 제가. Do you go at 7? 8? 7?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에? 왜 지웠어요? Where do you go? S7? 이게 저 계속 7으로 뭐요? 안 돼. 8. 다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at 8? Where do you go at 8? Where do you go at 8? 했더니. I go to school at 8. I go to school at 8. 됐습니까? 네. 헤이, 잘했고요. 몇 시에 마치는지는 안 나오네. 그치, 몇 시에 맞춰요, 보통? 자, 5학년 기준으로요? 네. 5학년 기준은 수요일 빼고 2시 반쯤에 마치고요. 예, 예. 우리 수요일은요, 6급이 하다가 5급이란 날이라서 1시 40분. 그럼 그걸 영어로 해주세요. 안 돼요, 그건. 나는 몇 시에 집에 간다 하면 되겠네요. I. 몇 시? 영어로 집에? 누가 다부터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I go to. The home. I go home. I go home at 2:30. Oka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선생님. 예. 근데 at 2:30 하면요. 예. 오후인지 오전인지 모르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새벽 2시 반에 집에 가진 않겠죠. 됐어요, 그러면? 예. I go home at 2:30 PM 하면 되겠죠? 새벽이면 뭐. A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t 2:30 P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What time do you go? What time do you go home? What time do you go home?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언제 집에 가니? 몇 시에 집에 가니? 2시 30분이면 집에 가. 좋겠네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아요. 내일은 better. 학급 파티예요. 그러고요.